안녕하세요, 에이플러입니다. 오늘은 명품 언박싱을 할 건데요. 이번 제품은 토즈 가방이에요. 이번 제품은 토즈 매장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들에 한해서 프라이빗하게 세일을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구매를 해본 제품이에요. 전 제품이 다 세일을 한 건 아니고 일부 품목에 한해서 세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버킷백이랑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 두 가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이 제품의 컬러는 오렌지, 브라운, 화이트 총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정가 가격은 229만원이에요. 저는 거의 반값에 한 40% 정도 세일을 진행을 해서 저렴하게 가지고 왔어요.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브라운 가방이 하나쯤 필요했는데 색감이 미묘하게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라서 화이트 가방으로 구매를 했어요. 토즈는 워낙 가죽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가죽은 따로 말을 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바디 부분이랑 스트랩이 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스트랩은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고 매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다른 가방보다 이 가방이 더 고급스럽게 제작된 제품이래요. 보통 가방이 통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거는 통으로 만들지 않았고 이렇게 다 하나씩 면을 한 면 다 이어붙여서 밑에 보이시나요? 이어붙인 수공예 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방의 퀄리티가 훨씬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 부분, 그리고 옆면, 밑면 다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절개를 따라서 박음질을 했기 때문에 중앙 부분이나 윗부분에는 더블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중앙 앞 윗면에는 타원형의 가죽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니다 보면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은 잘 벽 같은데 잘 부딪히는데 그런 점을 한 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죽이 옆면을 감싸서 처리를 했고요. 밑바닥에는 가방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 두었을 때 가죽이 밑에 잘 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서리에 각 모서리와 중앙 내부분에 바닥 밑면을 보호하기 위해 스터드가 달려 있습니다. 안쪽은 자석 잠금 장치로 되어 있고요. 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퍼 포켓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내부 포켓이 있습니다. 스트랩은 탈착도 가능하고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자신 체형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